진짜오해. 진짜오. 오늘은 나의 캐리어. 내가 뭘 들고 왔는지 베트남에. 일단 오늘의 OOTD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줌 한 번씩 해줘 이렇게. 일단 상의는 아페스에 옛날에 샀던 박스 로고 티를 입고 왔고 바지는 후엠무에서 샀나 이거? 어 후엠무 천? 아 천원이래 5천원 주고 5천원? 15,000원이다 15,000원 그래 15,000원 주고 구입한 바지입니다. 그 신발은 제가 최근에 샀던 루포스를 신고 왔어요. 색감 귀엽다. 그래서 요런 느낌. 아 그리고 위에 아 이거 별 비싼 건디? 어 이거는 이제 여행을 위해서 썬구리 젠틀몬스터에서 블리스 모델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가지고 온 모자 하기 전에 두 번째 요거는 서진사마를 하나씩 산 건데 요것도 똑같은 블리스 모델인데 아이보리 컬러로 구입을 했어요. 둘 다 예쁩니다. 아무튼 했고 일단은 모자 편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쓰고 다니는 스투시 프로캡인데 이건 체크무늬인데 더워가지고 못 써요 이건. 겨울용이어서 모직이야 약간. 어, 그냥 이제 나 모자 3개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 아, 모자 장수 두 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약간 오 바캉스랑 잘 어울리는 이것도 이제 똑같은 프로캡인데 택도 안 뗀 거 해줘. 어 아직 택도 안 떼가지고 사실 이게 핏이 좀 구려가지고 안 쓰고 있어요. 세 번째 모자, 요건 진짜 여행을 위해서 샀다. 맞아, 요번에 위해서. 이번에 더현대에서 태켓, 화이트 스토어에서 태켓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이뻐가지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카이블루 컬러다. 그래서 모자는 이렇게 세 개 가지고 왔고 모자는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뭐 악세사리. 요거는 이제 슈프림 야시카. 요거는 그냥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다니려고 이런 느낌. 더워 죽겠는데. 굳이 저는 불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왔고 그리고 가방은 요 워스알 무브먼트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백팩을 들고 왔어요. 백팩 좋잖아요. 아 두 번째 가방 요거는 플라스틱 프로덕트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여행에서 되게 좀 푸짐하게 놓고 다니면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바다 갈 때 아마도 쓸 듯 이쁠 것 같아 가지고 왔고 한번 이렇게 하고 보여주는 거 어때? 그래도 아, 요 정도는 네. 뭘 채워야지. 채웠을 때 좀 이쁜 가방이어가지고. 맞아. 지금은 이렇게 하고 배경이 너무 이쁘지? 아, 이쁘지? 배경이 너무 이쁘지? 이쁘지? 그리고 신발은 요것도 가져왔어요. ACG 요 샌들. 이거는 모르겠어. 오프스가 너무 신어가지고 신을지 안 신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 바지. 바지 요거는 챔피언 바지인데 요거는 코스트코에서 이걸 좀 구매를 했어요. 얼마예요? 한 2만원? 3만원? 아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좋다. 괜찮죠? 보풀이 많이 일어났네? 이거는 편하게 진짜 편하게 편하게 입으면서 약간 좀 자연스러운 힙이고 아 그 바지 먼저 쭈르륵 빨리 보여드릴게요. 없어요 바지 이제 샀나봐요. 아, 바지 안 산, 더 안 사왔나? 아 이거하고 이제 그냥 나이키 수영복밖에 안 사왔어요. 지금 이제 땀이 굉장히 벌써 흐르고 어 지금 아, 큰일 났다 야 티셔츠 티셔츠 비싼 티셔츠 네 일단은 그러면은 아 제가 또 요 슈프림 요건 동전 지갑인데 여기다가 이제 돈 가볍게 여행 이렇게 딱 이렇게 넣고 다닐라고 이렇게 슈프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냥 간지템이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티셔츠 편 첫 번째로는 요거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던 반팔인데 프린팅 이뻐가지고 여행이랑 잘 맞아서 구입을 했어요. 엄청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잖아. 네, 오이호포라는 쇼핑몰에서 구입했던 것 같아요. 프리사이즈고 가격은 한 3만원대 구입을 했고 대망의 이제 이번 여행을 위해서 샀던 옷인데 이번에 슈프림이랑 안티오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냈던 제품이에요. 뒷판에는 이렇게 좀 약간 선정적이니 빨리 넘어가고 이렇게 앞에 개가 프린팅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티입니다. 라지 사이즈를 구입을 했고 가격은 뭐 배송비 포함해서 13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그냥 너무 깔끔하게 무난하게 이뻐가지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요것도 이제 최근에 코스트코에서 구입했던 오클리 반팔. 가격은 2만원대 정도 만원대 2만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요것도 라지 사이즈로 구입을 했어요. 약간 저스트핏 느낌? 이거 됐고 거의 끝났어 이제. 이거는 유니클로 U에서 구입했던 반팔인데 색감이 이뻐가지고 그냥 이런 베트남이랑 잘 맞잖아?
이쁘네. 이런 느낌으로 구입을 한 옷이에요. 그리고 요거 그 다음 반팔은 This is Neverdeath에서 이번에 또 구입한 리버서블 반팔. 요 컬러감이랑 요 이뻐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지네데시 요즘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덥지. 파라파, 다 파라파, 파라파. 아, 나 이제 2분. 그리고 반팔 두 개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보아 반팔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그냥 편하게 보이지 않는다.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아 스몰 로고 반팔 가지고 왔어. 괜찮지? 안 괜찮을 건 뭐야? 노아 그냥 뭐 노아 티셔츠인데. 마지막으로는 요거. 아, 이건 재밌네. 중요한 이야기 이제 7월 1일에 나오니까 그거 볼 때 입으려고. 예, 요건 내가 또 사심을 담아서. 이때만 이렇게 걸어오는. 그치. 11의 어린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러네. 반팔입니다. 시즌 한 2 때쯤에. 그리고 마지막 제품으로는 아까 백팩이랑 똑같은 건데 월스바이 무브먼트 제품인데 예뻐. 그냥 이렇게 맸을 때 재질이 굉장히 이쁘고 수납 공간이 좋아가지고 요걸 이렇게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는 여기서 찍어줘. 여기 이쁘다. 와 진짜 이뻐. 그 지금 이렇게 좋네. 이게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를 드렸는데 무튼 베트남 끝. 내가 잘 찍은지도 모르겠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고마워서 축하하고. 진짜 너무 고마워. 내 숙소 뷰 한번 찍어줄까? 내가 와 진짜 미쳤어. 정리하는 모습 찍어줄게. 분주한 모습. 재밌네. 뭐 하나의 꽁또 같네. 꽁또.